감기. 4경기 네, 선맥. 네. 또 재밌는 바이오 랩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물 좀 주세요. 네. 자, 바이오 랩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 재밌는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루나티카의 팀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일단 내 네. 팀에서 또 어떤 팀이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 경기의 첫 경기인 선맵인 박스터 네. 1팀과 스트라이크 팀의 경기네요. 자, 일단 박스터 1팀이 네, 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중쪽에 정문 쪽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 화창이랑 네, 뭐 평균적으로 많이들 처음부터 가는. 방어 측에서 이제 1, 2층 방어까지는 해도 창고를 나오는 일은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힘들죠. 어렵죠, 처음에는 사실.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문을 그냥 들어갔어요. 정문 쪽에 아무도 없네요. 자, 다 같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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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뒷뒤를 잡아주면서 자, 바로 뒤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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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양파님이 지금 바로 빼고 아, 아니라 울베요. 그냥 방어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대2 상황인데 사실 이러면은 샘을 버려도 무방하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근처에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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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한 명! 아! 여기서 지금 얼추 피를 좀 달게 그렇죠, 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자, 일단 위치를 여기서 놀부님이 여기 죽었으면 완전 끝나는 판이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놀부님의 네? 스나가 딱 1대0으로 마스터 1팀이 아 놀부님이 여기서 아까 잘 피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번 판은 놀부님이 이제 자리를 비웠고 네, 일단 자. 아네 지하 쪽 보이는데 없는데요. 네 지금 반장 전진하고 있습니다. 양파님이 지하 쪽을 들어가 있고 아 나왔어요. 양파님이 자 일단 제갈량님이 잘 끊어줬고요. 지하까지 잘 끊어줬고 이러면은 수비들이 지금 빨리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하 끊었죠. 그렇죠. 지금 꽃남님이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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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빈님이 계속 EMP로 굉장히 네 휴가 내신 유빈님이 굉장히 또 엄청난 샷바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스터 클랜이 지금 그 지하 쪽을 방금 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하 쪽을 들어가다 보니까 정문이랑 단층에 수비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쌤으로 복귀를 하면서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적을 맞이하는 바람에 조금 수비 차적은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층이랑 정문을 아예 보지 않고 그 쌤 쪽으로 아예 집중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에서 아까보다는 조금 템포를 줄여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도를 박스터 클랜이 조금 더 천천히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문 쪽이랑 지하가 뚫리면은 더더욱 완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방어 그렇죠. 쪽에서는 사실 레드팀 쪽에서는 없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없다고 눈에 안 보여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일단 북방 쪽에서 아 지금 깨벽 쪽에서 언제는 네. 토이에모가 막 날아오고 있고요. 자 옥방 쪽을 수비하고 있고 자 천천히 들어있는데 한 명 더 왔어요 와 꽃남님이 이번에 완방한 게 먹혔어요. 그렇죠 이러면 계속 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단층이랑 정문을 봐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첫 라운드부터 그 박스한테 2라운드를 내줬던 그 라운드부터 사실 그쪽은 반샷 맞았어요. 일단 봐줄 필요가 없었던 건데 지하쪽에 일단 양 쳤어요. 그렇죠 많이 쳤고 일단 폭도 두 개를 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하쪽을 나오는 거를 또 알기 때문에 네, 지하보다는 뭔가 빠르게 지금 깨벽 쪽과 깨벽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방탄전의 싸움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네, 경험과 다양한 경험과 그 센스샷이 또 굉장히 필요할 텐데 자 일단 네, 옥방은 지금 쪽까지. 들어갈랑 말랑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소리 없이 자 철창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브리핑이 뒤를 보고 뒤에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일단 마당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예상 됐죠? 예상 됐어요. 자 2대1인데 아직 피가 없어요. 상대편 두 명이 피가 없어요. 넓은님이 대기를 하고 있었네요. 이야 바깥쪽에서 넓은님이 대기를 또 하고 계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3대1 상황으로 박스터 1팀이 앞서가고 네, 있습니다. 자, 한 라운드씩 조금 더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고 자 이러면은 사실 저도 지금 놀부님이 쌤 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 같았어도 지하 쪽으로 분명히 달리는 선택을 했을 텐데 그걸 또 역으로 놀부님이 잘 또 예측을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방어하시는 분들 나와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네 덕분에 뚫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샘 쪽으로 수비 위치를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또 맞아야죠. 아, 그렇죠. 아, 뒤에서 이게 정말 뚫린 상태면 이게, 뒤치기를 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뚫린 아, 이게 지금,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 위치를 바꾸는 건 좋지만 그 처음에 봤던 그런 위치로 똑같이 본다는 거는 그것 또한 또 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완방했다가 다시 한번 혹시 몰라서 나왔는데 이게 먹히지가 맞아, 않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 아직 4대1 상황이고요. 공수전환 됐으니까 또 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전환은 또 그거만큼의 또 기세를 가져가는데 또 더없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요번 라운드 초반에 그런 기세 싸움에서 조금 그 스트라이커 가져갈 수 있다면 네, 좋은 경기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아, 바짝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이러면은 창고 침입하기가 조금 어려워. 아니, 폭등상태 가지거든요 지금. 자, 일단 아니요, 일단 작업 침입. 아, 들어가서 아, 네. 박스님이 어? 자, 창고 다 뚫어줬어요 지금. 자, 이러면은 하나킴님과 홍남님만 남은 상태인데요. 자, 어? 한번 잘 끌어줬고, 잘 끌어줬고요. 와, 네. 1대1 상황까지 왔습니다. 1대1까지 왔고, 대충 위치를 알아요? 대충 위치를 알아요? 아, 네. 라스트 원샷. 주면서. 네. 4대1 상황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박스팀이 네. 앞서가고 있는데요. 일단 라운드 격차를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클랜이 지금 전혀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창고를 나왔던 게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창고를 조금 빠르게 나왔었는데 요거를 잘 막은 것 같아요. 아, 지하와 하나킴님 반응이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자, 요런 기세로 조금만 더 이어갈 수 있다면 또 금방 라운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점호 쪽을 보고 있고요. 자, 점호 쪽 없는 거 브리핑 됐기 때문에 자, 일단 지하 쪽을 한번 아, 지하 쪽이자 지하 쪽이 아니죠. 단층 쪽을 한번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블루팀 쪽에서 수비 위치가 전진하기보다는 조금 더 후방 쪽에서 경기를 후방 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스트라이크 클랜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기세를 통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천천히 해서 그 네, 박서 클랜의 그런 흐름을 네, 템포를 조금 가져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정문 쪽에서 폭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경기 아, 그 네, 자, 일단 정문 쪽으로 자, 정문 쪽으로 폭 작업과 깨문 또 뚫고 있고요. 자, 깨문 쪽으로도 폭이 나오고 있고, 도끼도 나오고요. 자, 이게 박서 팀이 지금 4라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2라운드만 더 가, 아, 삥! 아, 네, 아, 네. 지금 2명 있었죠. 그렇죠. 확인했어. 아, 오빠는! 아, 이게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아, 이쪽으로 가지고. 아, 네. 자, 들어가죠. 또 방탄 쪽에서. 자, 놀부님만 남으신 상태. 그렇죠. 놀부님만 남으셨는데, 자,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놀부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소리가 들렸어요. 자, 일단은 소리가 들렸고, 자, 아, 쌤 쪽에, 자, 네, 지금 1대1 상황까지 왔습니다. 시간은 30초도 남지 않은 상태예요. 걸어왔어요. 와, 라스트 원샷. 와, 놀부님이 지금 두 번째 라스트 원샷을. 네. 와, 진짜. 야, 이거는 근데 양 팀의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그 쌤을 안 먹고 바로 나왔던 시간이 3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좋았고, 놀부님 역시 나올 거를 기다리고 좀 권총을 들고. 아, 지금 나온 폭이었네. 방어 측에서 나와서 정문 밖에 나와서. 정문 쪽에서. 제갈량님이. 아, 네. 빼고 그렇죠. 바로 가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4대2까지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자, 뒤를 그렸어요! 뒤를 그렸어요! 자, 양파님만 남으신 상태인데요. 자, 이게 1상황인데, 양파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이러면은, 블루팀 쪽에서는, 쌤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일 거고, 그, 레드팀 쪽에서는, 쌤의 진입한 뒤를 노리는, 네, 뒤를 노리거나, 아니면, 쌤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블루팀이 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일단 쌤을 가지러 들어간 것 같고. 블루팀에서요? 네, 블루팀에서 쌤을 가지러? 아,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이 좀 났습니다. 네, 블루팀 쪽에서 지금 지금 방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지금 지하 쪽에서 네, 자, 싸움을 줬기 때문에 왔어요. 네, 자, 일단 들어왔어요. 쌤까지 들어왔고. 지금 놀부님이랑 1대1 상태. 1대1 상황의 방탄점. 자, 어디 쪽? 위치 확인했어요. 위치 확인했어요. 위치 확인. 아, 네.
와, 이렇게 해서 또 박스 팀이 아직까지는 네, 5대 3으로. 하지만 스트라이크 팀 뭔가 잘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예. 쉽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굉장히 따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집중을 해 준다면 네. 매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5대 3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터 1팀에서는 1라운드만 따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1라운드만 굳이 나오지 않고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예요. 후방에서. 네. 그렇죠. 굳이 전진해서도 막을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정문이거나 단층을 볼 필요보다는 폭을 조심하면서 일단 샘 쪽에서 방타전을 유도하거나 옷방 쪽에서 까주는, 목방 쪽에서 끊어주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정문 쪽에 진입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이죠? 스트라이크 클랜도 사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라운드를 내주면 또 선맵을 내주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중하게 공격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깨박이 뚫렸죠 지금. 네, 지금 사운드가 깨박이 뚫린 사운드가 들렸고요. 자 일단 정문 쪽에서도 교전이 잠깐 있었는데요. 교전 왔다. 아, 네, 지금 자 일단 반샷인 거를 아마 브리핑 됐을 겁니다. 자 이러면은 라이폰 분들이 분명히 백업을 나올 거예요. 이러면은 굳이 정문 내 있기보다는 깨문이나 지하 쪽을, 그렇죠, 깨문이나 지하 쪽을 힘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진짜. 자 일단 아 네 깨문 쪽에서 들어가면서 자 샘 쪽에 자 일단 샘까지 왔고요. 방탄전. 자 몬스터님이 샘 깨문을 뚫고 이제 들어가서 경기를 진행을 해서 네 방탄전에서 또 한 라운드를 따고 있습니다. 아 1라운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또 아까 경기처럼 역전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1경기에서 봤던 것처럼 네, 5대 6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박스 클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 라운드를 좀 수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스트라이크 클랜 입장에서는 방금 전처럼 그런 좀 다채로운 그런 공격을 통해서 라운드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아직까지 블루핑이 자 이게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나와서 일단 한 명을 양념을 많이 치긴 했지만 요 선택이 끝까지 좋은 선택이 되려면 네 그 레드팀 쪽에서 공격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그 네 한 번에 몰아치거나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레드팀이 정문 쪽으로 아 네 비자 받았어요. 교전. 자 일단 놀부님을 끊어줬고요. 양파님이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 단층이랑 같이 들어가 주면서 네 그 정문 쪽을 같이 동시에 나와주면 그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입장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이게 오히려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끊어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깨문 블루 팀이 자 일단 네 꽃남님이 일단 패기 쪽에 대기하는 걸 들었고 일단 깨문이 뚫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러면은 블루 팀이 지금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러면 진짜 울며 그자 먹기로 샘을 지켜야 돼요. 자 3대1 상황이고요. 자 3대1 상황에 MP5를 들어 자 이렇게 해서 네 5대5로 네 스트라이크 클랜이 매치까지 끌고 왔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정말 재밌어집니다. 그렇죠. 남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치 라운드에서는 기싸움이에요. 패기 싸움이고 일단 분위기는 스트라이크가 가지고 있지만 네 첫 킬 또는 두 번째 킬 네 요런 그런 큰 하나의 이펙트 있는 모습들이 기세를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반짝했어요. 자 일단 점오 쪽에 반짝을 했고 자 이러면은 점오 쪽을 스나이퍼 분이 보면서 정문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박스터 입장에서는 사실 전진해서 수비를 하기보다는 네 좀 후방에서 완벽한 수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한 라운드를 가지고 가야 네 아무래도 첫 경기의 선맵 네 선맵을 가져가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레드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레드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아까 뭐 다르지 않을 정도의 네 그런 스타일의 오더 자 바이오랩은 굉장히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블루팀에서는 항상 사운드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브리핑도 많이 들어야 되고 자 요런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이러면은 레드팀 이제 슬슬 진입을 하는데 유빈님이 일단 폭으로 막봉님을 끌어주셨고 자 방탄전 자 오빵 안에 오빵에서 두 명이 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5대1 상황까지 네 박스터 클랜이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안에 자 안에 마지막을 또 놀부님이 마무리해 주시면서 자 박스터와 스트라이크 클랜의 경기는 6대5로 네 박스터 클랜이 선맵을 가져가면서 일단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대5로 네 바이오랩을 박스터 1팀이 가져갔고요. 자 박스터 1팀이 그 6라운드를 따는 동안 스트라이크 클랜이 2라운드에서부터 5라운드까지 네 끈질기게 따라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후맵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 그 기세 싸움과 흐름 싸움은 사실은 조금 경기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느 팀의 뭐 분위기가 좋다, 기세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러면은 일단은 네, 화장실이 네, 선수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신다고 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경기를 네? 네. 후메 맵 추첨하고 네.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맵 돌려주세요. 네. 저 두 번째 후맵도 공사장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박스터 1팀과 스트라이크 클랜의 후맵은 네, 일단 공사장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러면은 자, 맵 추첨 이벤트는 네, 경기당 선맵을 대상으로만 네. 진행이 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조별 승리팀의 경기가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네, 선수분들이 조금 더 최고의 집중력으로 경기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화장실 갔다 오신 분 도착하시면 바로 경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후맵 네, 공사장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은 화장실 다녀오신 분 도착하시면 바로 경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린 칙칙한가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저 지금 코가 막혀서 뚫어뻥 좀. 그 뭐지 이거 광고에 나오는 뭔가. 그거. 네. 저도 항상 사고 싶긴 한데. 일단 준비 완료되면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맵이 공사장인가요? 네, 두 번째 네, 후맵 공사장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일단은 귀가 눌릴 짬이 아니죠. 그럼요. 얘가 뭐라고? 자 일단 공수 선택이 진행이 돼서 스트라이크 클랜이 선공 선 레드 베이스 레드 사이드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혼자 아니 경기 시작하면은 랩하듯이 네? 말을 정말 또박또박 잘하는데 네. 경기가 끝나면 왜 이렇게 말을 버벅 드시나요? 되게 이상해요. 저도 이게 빨리 지나가면 막 하겠는데 천천히 있으면 되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네 후맵 4경기의 후맵 공사장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 항상 라이브에 강합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자 6대5로 바이오랩에서 박스 1팀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기세를 조금 이어가서 공사장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스트라이크 클랜에서 또 기세를 반대로 가지고 와서 결승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후맵 공사장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선맵은 박스터 1팀이 이긴 상태네요. 하지만 근데 라운드 수가 별로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계속 박빙으로 네.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2차까지 무리 없이 들어갔고요. 자, 일단 2차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2차 쪽에 대놓고 보시는 분들이 없다면 이것 또한 또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블루 팀 쪽에서 나와서 보는 공 나와서 이제 수비를 이 틈 이거 무서워요. 아 틈이란다. 이게 사이가 이게 엄청 당할 때는 굉장히 아픈데
막상 쏘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 자리거든요. 자, 일단 와이파이가 터졌고요. 레드사이드 쪽에서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폭이나 칼로 얻을 수 있는 얻음은 최대한 얻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새끼 쪽인가요? 줌 쪽인가요? 일단 폭정업하고 이제 전진에 슬슬 네. 하려는 것 같은데 아, 아까 박스터님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새끼 쪽에 앉아 계셨죠? 이게 틈이 보이기 때문에. 보였어요. 그렇죠, 보였거든요. 지금 두 명 대 두 명에서 어디나요? 자, 기대인데 자, 여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와, 점프샷! 스트라이크 클랜이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일단 선취점으로 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 이게 첫 라운드에 기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의 양 팀의 힘싸움, 기싸움들이 굉장히 눈에 뭐 크게 보이진 않지만 네. 또 그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2차를 아까 2차와 새끼 쪽을 뚫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박스가 네, 나와 있었죠. 자, 이게 박스 클랜의 좋은 점은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수비를 하진 않아요. 절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데서 기습적으로 변칙적인 수비를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어디서 죽은 건지 2차인가요? 네, 변칙적인 수비들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일단 3대 4 상황으로 스트라이크 클랜이 수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시장 쪽을 이미 얼굴을 일단, 보았어. 네, 자, 일단 마주쳤는데 자, 일단 놀부님 쪽에서는 꽃남님의 위치를 정확하게는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소리는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조금 알기 어려울 것 같고 아, 지금 막봉님이 보고 계시는 쪽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슥 나와서 누군가 빡! 슥 나와서 미끄러지면서 네, 뛰어요 뛰어요 제가 내가 분명히 쏘는 것 같은데 네. 맞지 않는 자리에요. 그렇죠. 자, 일단 2대1 상황까지 왔고 자, 꽃남님이 혼자 남으셨는데 자, 일단은 블루팀 쪽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키자. 그렇죠, 그렇죠. 지키자는 거죠. 일단 사실 1분의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더라도 블루팀 쪽에서는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라운드가 아주 일단 0 상황이라서 조금 네. 한 라운드라도 소중하니까 따가자는 생각이 더 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라이크 클랜 입장에서는 한 라운드가 좀 걸리. 아, 생각. 아, 네. 피가 많이 너무 맞았어요. 많이 날았어. 네, 많이 맞았어요. 자, 일단 위치도 발각이 됐고 일단 양념도 푹 차. 안돼. 자, 여기 분명히 있을. 네네 일단 안 보이고요. 네. 자, 이렇게 여기가 안 보인다면 그래서 어차피 브리핑 됐을 거예요. 그렇죠. 피가 없다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반샷이라는 것도 브리핑이 됐기 때문에 자, 좀 굳이 뭐 소심하게 할 필요가 없죠. 저런 상황에는 네. 빠르게 나와서 흐름을 끌어주는 것도 1대1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호락호락하게 라운드를 내줄 생각이 양팀 모두 전혀 없어요. 맞아, 공 끝까지는 지금 양파님만 네, 피를 단 상태고요. 나 공 끝까지는 잘 가는데 수정인가요? 놀부님이 칼을 쏘라. 아, 버스! 버스 앞이야. 네, 전봇대였네요, 전봇대. 자, 하나킴님이 차분하게 놀부님을 끌어줬고 자, 이제 시장 쪽에서 나오고 내보내서 박스님이 죽질 않네요. 그렇죠. 일단 와이파이가 켜졌고 네, 지금 몬스터님만 남으신 상태인데요. 네, 자, 일단 와이파이를 킨 상태고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브리핑이 팀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거고 왠지 몰랐어. 헷갈렸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대1 상황으로 박스털 팀이 네. 한 라운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스털 팀이 한 라운드씩 격차를 좀 벌리고 있고 스트라이크 클랜은 여전히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는 네, 일단 뭐 2차까지는 빠르게 갔어요. 전진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키님이 달리냐 아니냐. 그래서 멈췄네요. 혼자 달리면 위험해요. 뒤에서 좀 백업이 와줘야 나 2차까지는 뚫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2차까지 안전하게 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시작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용할 리가 없어요. 조용할 리가 없죠. 말이 안 되거든요. 항상 뒤를 조심해야 되는데 뒤를 일단 시장 주변을 잘 살펴야죠. 그렇죠. 일단 와이파이가 켜졌고 이렇게 되면은 대충 칼날 남은 위치만 봐도 대충 위치 파악이 되거든요. 뭐 뻔하죠. 왜 뭐 포크 쪽, 뭐 그렇죠. 포사, 뭐 완탈 어차피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완탈 지역이 사실 공사장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폭이나 그 빙을 통해서 진입하기 힘들어요. 네, 라이서 그래서 그렇죠. 유탑님이 일단 2차에서 한번 끊어주셨고
자,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어도 하지만 공격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그렇죠. 아, 어차피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그럼 좀만 천천히 가보자. 네. 이번 와이파이가 아니더라도 와이파이는 언제든 다시 켜야 지금 되고. 시간은 아직까지는 충분해요. 네,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스트라이클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스트라이클랜도 지금 쫓기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아,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하면서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잡히지 않았네요. 유타님과 박스터님이 유감을 시켜주셨고 아, 여기서 나오신 분한테 죽으시면서 3대1로 라운드 수 격차를 벌리고 있는 박스터 1팀입니다. 그렇죠. 일단 박스터 1팀이 2라운드 정도 차이를 좀 벌려놨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박스 클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라운드에 아 이렇죠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 진짜 나왔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아 하지만 너무 아, 네. 혼자는 무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뉴타민이 잘 막았었고요. 아 여기까지 쓸리면 자 한 명이 더 있나요? 전진하나요? 전진 아 지금 바로 끝 뒤에 앉아계시던 분이 자 저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와파는 켜진 상태에서 두 명 대 두 명인 상황. 네 순식간에 2대2 상황까지 벌어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스트라이크 클랜 입장에서는 폭을 맞았어요. 이런 거 좋아요. 웬만하면 위치가 거의 알기 때문에. 아, 네. 자, 1대1대 와. 대관량님이 잘 막았어요. 정말. 피백이어도 이게 뛰었으면 또 큰 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점프샷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채팅. 자, 일단은 피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헤드샷으로 그 박스터 클랜의 제갈량님이 잡아주면서 네. 4대1까지 네, 지금 4대1 상황에서 공수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역전이나 뭐 라운드가 뭐 판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항상 4라운드와 5라운드를 딴 이후에 또 내리 라운드를 상대방한테 내주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좀 유의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2차까지는 뭐 무리 없이 먹은 네. 것 같아요. 아, 네. 자, 일단은 2차 쪽에서 시계 쪽으로 일단 월샷과 뭐 포사 쪽으로도 뽑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단 놀부님이 여기저기 보고 오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끊을 수 있는 곳들은 좀 자, 일단 시간이 있는 거 브리핑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나이퍼가 가서 직접적으로 싸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라이플을 동원해서 아, 네. 포사까지 8만 나와있는데 지금 유탑님이 잘 막아줬어요. 박스 클랜이 지금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스나이퍼가 일단 자리를 잡고 라이플들이 근처에서 백업을 해주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라이플들을 견제를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팀플이 또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5대1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먹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 시장 쪽을 과감하게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2차보다는 시장 쪽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아예 공 끝까지는 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갈기가 좀 어렵죠 사실. 자 시장 쪽을 나왔기 때문에 공 끝보다는 네 그렇죠. 여기서 좀 자, 갈기가 또, 빠를 또, 텐데 잡았죠. 네,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지금 두 명 대 두 명. 자 이제 이 상황에 한 명만 끌어준다면 박스 클랜에서 한 명만 끌어준다면 꼼담님만 남으신 상태인데요. 2대1인데 아직 몰라요. 2대1인데 아직 몰라요. 이제 잘 맞고 있잖아요. 유빈님이 점프샷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6대1로 선맵, 후맵 모두 박스터 1팀. 박스터 1팀이 승리를